네, 이 기타가 볼드 애쉬 탑인데요. 갑자기 벌교가 보고 싶어집니다.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드. 네, 네, 벌교. 네, 그렇죠, 벌교. 그리고 네. 근데 용산 아이파크몰에 그 우리 영창 악기 관련 행사를 하러 갔는데 네. 김현 PD님하고 그 와이프님 네. 부부가 이렇게 오셔갖고 알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벌교가 놀러 왔어요. 네. 벌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네. 근데 저 사람 이름이 지명인 것 같은데 벌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지명. 저분이 실미도? 아, 약간 센 지명으로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게 뭐였나 했는데 벌교 아니고 네. 실미도. 실미도. 예, 그렇죠. 네. 하긴 근데 우리나라 지명 중에 뭔가 되게 세다라는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밖에 네. 벌교 네. 실미도. 그렇죠. 지명만 들어도 그냥 아우 빡세 이런 느낌은 사실 그 정도죠. 아 저분이 실미도. 네 오늘은 커스텀 24 실미도의 네, 실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금 커스텀 24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그냥 일반 커스텀 24도 있고, 예, 뭐 그 뭐 트레몰로 유닛도 있고, 뭐 플로이드 로즈도 있고, 그 다음에 지브라우드 그때 올라갔던 예, 뭐.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커스텀 24 멀티 포일도 있었고요. 예, 뭐 많아. 네, 그리고 커스텀 이제 22 모델들도 굉장히 많고, 예. 뭐 지르코테도 있었고, 예. 지르코 커스텀 24 지르코테 점수 잘 받았었죠. 예. 뭐 워낙에 지금 사실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형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최근에 했던 게 커스텀 24 로럴 벌 리미티드 모델이었고,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RS의 대표 모델이다라고 예. 하면 커스텀 24를 예.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메이드 인 USA 모델들 중에 남쇼에 출품돼갖고 폴리드 스미스가 1985년도에 최초로 남쇼에 직접 가지고 나간 기타가 바로 커스텀 24예요. 해 지금 85년도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몇 년이 된 거야? 95, 2005, 35년 맞네. 2015, 3, 그죠? 35년 기념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35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어떤 첫 시발점이 됐었던 그렇죠. 그 기타가 85년도에 폴리드 스미스가 직접 소개한 남쇼에 소개한 커스텀 24였고요. 오늘 저희가 할 모델은 거기에서 변천과 발전과 그리고 세분화를 거듭한 커스텀 24 벌드 애쉬 모델입니다. 138만 원. 이게 작년 딱 거의 1년 전에 했던 1월 2일 날 했었던 그냥 일반 커스텀 24 다른 스펙 없는 것들이 122만 원이었고요. 지금 여기 벌드 애쉬 좀 특수 이제 목재 스펙들이 들어간 가격들이 보통 한 130만 원대에 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138에 벌드 애쉬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 벌드가 엄청 그 무늬가 네, 화려하게 네.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저희가 뭐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벌드라는 말이 그 옹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렇죠. 마디, 옹이, 네. 옹두리 뭐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드라고 하면은 그런 오래 마디가 있는 옹이 자국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빡세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름 자체가 빡세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벌교에 가면 이제 예, 그 예, 얼굴에 예, 이제 벌드 돼 예, 있는 예, 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런 전투의 예, 흔적들 예. 이런 것들 다 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실미도, 옹이 실미도. 예, 실미도가 맞아요. 이런 예. 옹이들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게 어떤 훈련의 흔적 같은 느낌으로 벌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 벌드에 쉬고요. 스펙 쭉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는 3.34kg고요. 이게 원래 커스텀 24 메이드 인 USA 모델이 이거보다 더 짧아요. 95, 오, 95, 65 이렇게 나갑니다. 네. 네, 그리고 12프렛 뒷둘레 두께는 42mm 이거 픽가드가 없고 끝에 살짝 말려있는 컨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재셨어요? 네, 뒷판은 안 재어요 제가. 2플러스 42mm 네, 왜냐면 이제 픽가드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여기에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뒷판은 뭐 까버리면 그만이니까 네, 네. 저 안 됐습니다. 네. 네, 저거는 12프렛 뒷뜰은 75mm고요. 그리고 탑은 바운드 베벨드 메이플 네, 볼드 애쉬 비니어 아주 네. 복잡하게도 올라가 있네요. 네,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메이플 와이드 씬넥,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3대3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즈드 지판이고요. 바인딩 처리되어 있고요. 스케일은 635mm 25인치, 프렛은 역시 커스텀 24니까 24프렛이고요. 8515 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푸시풀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페이튼티드, 몰디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아주 자, 요거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아우. 저 미들. 랑도 잘 어울리고 좋네요. 자 이제 스플릿을 했습니다. 어 이거 좋네. 마샬. 잘 아는 소리예요 이거. 네, 우리가 다 아는 소리예요. 아 푸시풀톤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타이거 드래곤 캐슬이 좋다. 이게. 네. 네, TDC. 네, TDC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범용성. 네. 자, 팬더의 레드락이고요. 네. 좀 치다가 중간에 딜레이 한번 넣을게요. 이 와, 우리가 좋아하는 좋네. 멋있는 PRS 사운드 마샬 날개. 네. 그냥 PRS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잘하는 소리. 네. 그러면 바로 클린 메이킹 하나 해볼게요. 클린 메이킹. 자,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팬더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 놓고 네, 빼서. 그렇죠. 저 뺀 소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오. 확실히 스탈라랑 미라랑은 또 다른. 네. 어하 좋아. 네. 어쿠스틱 감성도 네. 조금 담겨져 있는 아주 써먹기 좋은 네. 푸시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강렬한 락킹한 사운드에다가 묻혀가지고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밴더고요.
멋있네. 와, 좋네. 메인지가 그러니까 예. 24가 어떤 PLS 사운드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네, 요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는 딱 정말 계속해서 커스텀 24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상태에서 목재만 바꿔서 나온 예.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보면 뭐 커스텀 뭐 벌탑에 뭐, 예, 예, 예. 뭐 로스티드 메이플에다가 그래, 뭐 지르코테에다가 뭐 온갖 목재들만 이제 탑에도 바꿔서 나오는데 그 사실 약간의 그 성형 차이가 있거든요. 뭐 지르코테는 뭐 좀 더 시원하게 뭐 나온다든가 뭐 이런. 근데 그거는 거의 약간 뽑기의 영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밀한 차이고 예, 예, 예. 결국에는 그 중에 이제 뭐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 가다 보면 중간에 약간 소리가 좀 뭐 눅눅하다 혹은 조금 밝다 이런 예. 성향 들의 디테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디테일을 빼고 커스텀 24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퀄리티는 무조건 맞춰준다. 이 정도는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2020년에도 계속해서 아, 퀄리티 컨트롤이 네, 되는 커스텀 24 벌드 애쉬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파드릴게요. SE가 커스텀 24 SE니까 PRS 소나타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TRS 소나타 에디션. 네, 소나타는 언제나 사도 급합니다. 네, 급합하죠. 네. 뭔가 선택 장애가 예, 생겼을 때 그냥 소나타. 아 그냥 그걸로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후회는 없다. 예. 네. 저는 뭐 지금 그때도 뭐 아니 벌써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뭐 벌 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반가움과 뭐 이런 예.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벌탑이 들어갔을 때 뭔가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더 있다. 예. 좀 더 사운드 자체가 조금 특징이 좀 더 명확해지고 네, 조금은 뭐, 더 목재가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체감적으로 있어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뭐 지르코테든 뭐 다른 벌이건 네, 네, 뭐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커스텀 24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커스텀 24 어쩌고 이렇게 듣던 거예요. 네. 뒤가 뭐든 네, 뭐 우유 속에 네, 어쩌고 네, 막 네, 이렇게 네. 마케팅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네. 그 우유 브랜드도 네. 네. 그래서 커스텀 24 어쩌고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붙어서 좋아요. 와, 좋네요. 네. 그냥 애쉬벌이 예. 붙으니까 그냥, 뭐 그냥 네. 그냥 좋아요. 문양, 문의의 그냥 그 취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쉬벌이냐 뭐 지르코테냐 뭐. 네. 몇 대? 몇? 99. 99. 네. 계속 이게... 지금 2020 PRS들은 전부 다 99로 예.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24 포플러벌. 이거 봐. 또 24 어쩌고야. 뭐 어쩌구야. 그냥. 네, 그냥 뭐 뭐 애쉬벌이냐 포플러벌이냐 뭐 그런 네. 어쩌고. 그냥 어쩌고. 이거 과연 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차이가 날 정도의 성형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다음 아... 시간에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따가 뭐 저 이거 네. 말 나온 김에 이거 놓고 네. 치고 나서 바로 똑같은 스팅을 딱 쳐보고 해서 요 정도 차이 난다만 네. 여러분들 체감을 하면은 네. 아 저게 아, 어쩌구네 어쩌구네 네, 요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나타예요 소나타. 네, 사실 거의 지금 이 정도면 차량 색상 고민하는 거랑 비슷한 네. 게 아닌가. 네. 네. 그냥 뭐 처음에 그거 엄청 고민하잖아요. 뭔 색으로 할지. 아, 하얀색은 두 달 기다려야 된다고? 막 아, 아이씨 뭔 색으로 하지? 아 이건 뭐 저기 뭐 감가가 빠르다고 근데 막상 사놓고 나면은 그 색깔 신경 누가 써요. 그리고 뭐 기타가 뭐 흰 기타 까만 기타 중고가 덜 떨어지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 다음 시간에 그 저희가 근데 실제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엄청 차이가 나면은 저희가 그럼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벌드애쉬 말고 포플러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오 예.